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봄철 개편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요. 알찬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예, 전반부, 후반부 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정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비법은 아니고 기법이 맞겠죠. 최근에요, 날씨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침, 저녁 그리고 낮 기온의 날씨의 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좀 약간 서늘해서 가볍게 가디건을 입고 나오시는데, 이게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밖에 나왔더니요, 거의 뭐 한여름 날씨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지금요, 꼭 글로벌 시장,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의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과 또 낮 기온, 저녁 또 낮 기온, 이 기온 차가 크면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 특히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 어르신들은요, 건강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요, 시간을 잘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칠판으로 들어가서요, 한번 여러분들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자, 나는 외계인이다. 일단은요, 예, 칠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예, 잘, 하여튼 여러분들과 하여튼 멋진 내용, 예, 멋진 내용 가지고요,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넘어옵니다. 요즘 저 한참 저 시끄럽죠, 그죠? 언론에서요, 한참 시끄러워요. 뭐가 시끄럽냐면, 테라루나 사태라고 그래요. 예, 테라루나 사태. 그러니까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삼성전자가요, 한 주당 200만 원씩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감히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가 없었어요. 200만 원, 한 주가 200만 원인데, 그렇죠, 사기가 좀 힘들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요, 갑자기 200만 원짜리를요, 액면 분할합니다. 그래서 50대 1이라고 하는 액면 분할을 해요. 즉 뭐냐면, 액면가가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원으로 뚝 50대 1로 나눠버린 거예요. 좀, 뭐, 좀 아이러니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를 50대 1로 나누면요, 얼마가 되냐면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4만 원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예, 그 회사의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치. 제가 늘 얘기하는 BPS라고 해서 청산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삼성전자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 가치가 이때 당시에는 얼마였냐면요,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예,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 예. 그러니까 50대 1로 액면 분할해서 삼성전자의 BPS는 2만 원대, 2만 2천 원, 2만 4천 원, 거의 2만 원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를요, 매수를 얼마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200만 원을 50대 1로 나누니까 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4만 원. 4만 원인데, 여러분들은 얼마에 사셨냐면, 대개 8만 원에 사셨어요. 8만 원. 8만 원, 9만 원대 삼성전자를, 드디어 나도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8만 원에 사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자, 200만 원을 갖다가 50대 1 액면 분할하니까 4만 원인데, 8만 원에 샀다라는 건요, 다시 얘기하면, 삼성전자 한 주당 얼마? 400만 원에 샀다는 거죠. 400만 원. 그런데, 제 계산법으로는 BPS 이 가치가 2만 원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8만 원에 사셨다는 거는, 400이 아니라 800만 원에 사신 거예요. 한 주당.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재용이나 뭐 이부진이나 그 특수 관계인들은
애초에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인가? 액면가 5천 원짜리를 그대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8만 원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몇 배의 수익을 냈느냐? 바로 1,600배라는 놀라운 수익을 가져간 거죠. 누가? 대주주가. 대주주가. 제가 오늘은요, 약 한 10분에서 15분가량을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요,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그 기성세대들, 특히 언론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년 전에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고 제가 팬데믹 이후에 2020년 뚝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어떤 용어들을 썼습니까? 동학개미란 이야기를 썼죠. 비투란 얘기 썼죠. 영끌. 그리고 MZ세대가요. 예, MZ. 예, MZ세대라고 그러죠. 그죠? 예, MZ세대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요. 2030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이 친구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특히 우리가 그, 이 갭투자라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뭐 영혼을 끌어다가 영끌 뭐 이런 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공짜 점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방 한탕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언론에서 뭐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을 200억을 벌어 가지고 사표를 딱 내던지고 막 뚜벅뚜벅 나 회사 때려칩니다. 그러고 나왔다. 그러고, 야, 나도 저게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삼성전자가 8, 9만 원에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거 6만 원 할 때 살 걸, 이거 7만 원 할 때 살 걸.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은 왜 안 사죠? 6만 원대인데. 지금은 왜 안 사느냐. 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샀어요. 얼마에? 8만 원, 9만 원에. 그러고서 언제 오려나, 8만 원, 9만 원, 언제 오려나, 가긴 가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장세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대세 상승기에 지금 아주 저점, 아주 초입 단계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으로 돌아서서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는 원숭이 두창,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 그렇죠. 그것도 어떤 그 변수가 작용할지는 몰라요. 예. 어떤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예, 그런 또 전염병이 또 창궐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찰스 폰지라는 애가 있었어요. 찰스 폰지 이름이요. 찰스 폰지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애냐면요. 은행원이에요. 은행원. 예, 은행에 다니던 예, 은행에 다니던 은행원이었습니다. 찰스 폰지라는 애가. 그런데 얘가 은행 다니던 해가 언제냐면요. 1920년이에요. 1920년. 예, 1920년도에 이 찰스 폰지라고 하는 애가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 잘 들어보세요. 은행원. 그런데 이 친구가, 이때 당시에 1920년도에 미국의 은행에서, 예, 평균 예금 이자가 한 4% 정도 됐어요. 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예금을 받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죠. 그죠? 예, 이거를, 원래는 수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요, 여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수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그러니까 예금을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이자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4%니까 4%를 주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8%를 받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마진이 얼마가 남냐면 4%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업무는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으로 먹고 사는데 잘 들어봐요. 오늘 재밌는 얘기요. 다시 쓸게요. 예. 폰지란 애가 1920년에 예, 은행을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은행에서는요. 이자를 15% 뭐 12%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은행에서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15%, 12%. 1920년대 미국의 평균 예금 금리가 4%였는데 얘네들은 은행을 10% 넘게씩 예금 이자를 주니까 이 은행이 난리 난 거죠. 사람들이 아니 4% 주는 데 가겠어요? 15%, 12% 예금 이자 주는 데 가겠어요? 당연히 이리 가겠죠. 그래서 이 찰스 폰지는 생각한 거예요. 어? 내가 다니는 은행이 이상하다. 은행이라는 것은 예대 마진인데 그러면 15% 줘가지고 뭐 이자를 30% 받나? 이거는 사채잖아요. 분명히 은행인데. 그래서 이 찰스 폰지가 한번요. 내가 다니는 은행이 야 이거다 이러다가 이거 우리 은행 망하면 다 실업자 되는데 해서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찰스 폰지가 다니는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대 마진. 대출, 예금받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예금에 유치한, 저기, 예금을 이제 가입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 든 돌아온 그 돈을 먼저 예금 가입한 사람한테 그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다단계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다단계. 예?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펼치지 않는 거예요. 대출 업무를. 그러니까 여신 업무를 하지 않고, 찰스 폰지가 다니는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폰지가 이거야 해서 이제 나 회사 그만두고 나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업. 누가 찰스 폰지가 찰스 폰지 이 친구가 1920년이니까 여러분 잘 봐봐요. 자, 1920년대에 이 친구가 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 자기도, 그러니까 수신이죠, 수신. 예, 수신. 예, 수신.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법률 용어로 유사 수신 행위라고 그래요. 그건 불법이에요. 예, 예 역삼동 테헤란로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 100여 군데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찰스 폰지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신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그럴싸한 사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작한 사업이요.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요. 국제 반신 우표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국제 반신 우표 사업이에요. 자, 국제 반신 우표가 뭐냐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우표인데, 예?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우표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달러에 팔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요. 5달러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폰지는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서 1달러짜리 이 국제 반신 우표를 잔뜩 사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5달러에 팔리니까 4달러에만 줘도요. 큰 돈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펼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모읍니다. 투자금. 예. 투자금. 즉, 수신 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런데, 1920년이에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 예.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갸우뚱 하는 거예요. 왜? 이 선뜻선뜻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이 찰스 폰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 찰스 폰지. 예, 이 멋진 친구야, 그죠? 예, 이게 찰스 폰지가 뭐라냐면, 야, 네가 나한테 1억을 가져오면 딱 45일. 45일은요, 한 달 반입니다. 45일이 지나면 네 원금의 50%를 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1억을 나한테 가져오면, 자, 90일, 90일이면 3개월이 되겠죠, 그죠? 90일이 지나면 네 원금의 100%를 주겠다. 즉 1억 갖고 와서 3개월 지나면 얼마를 주겠다? 오 그래요. 2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이때 당시에 1920년대에 약 4만 명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그때 돈으로 180억이에요. 1920년 100년 전에 우리는 이제 1920년은 암울한 시기였죠. 1910년대에 국권 피탈 당하고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36년 일제체에 있던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화 이럴 때니까 어쨌든요. 1920년대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예, 먼저 가입한, 먼저 여기에 투자한 사람,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이 사람들 돈으로 메꿔줬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죠. 자, 100년 전에 180억이면 지금 한 몇천조는 될 겁니다. 그죠? 그 몇백조, 몇천조 되겠죠. 그죠? 지금 계산을 해봐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폰치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이걸 우리는 지금 용어로 폰지 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요, 폰지 사기가 아니라 폰지 사업이었던 거예요. 폰지 사업이었었는데 폰지 사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요, 클래식한 거죠. 이미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기가 지금 2022년도에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예뻐고요. 또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히파리라고. 예, 조이파리라고. 예, 들어보셨나요? 예, 히파리. 예, 예.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 같지 않으니까 친구라고 그럴게요. 조이파리는 또 뭐냐면요. 연도수가 여러분들 2004년에서 2008년. 예, 이때 이 친구가 뭐를 하냐면요. 예, 무슨 사업을 하냐면, 예, 이 여러 척추교정기라고 그래요. 척추교정기. 그리고 안마기. 예, 안마기. 예, 실제적으로요. 매장을 차렸어요. 서울, 부산, 뭐 경남 이쪽에 매장을 차려가지고요. 척추교정기 안마기를요, 렌탈 사업하는 거예요.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투자를 하는데 얼마를 주냐면요, 35%의 확정 이자를 연, 예, 연, 예, 연 35% 주겠다고 그래요. 연. 그러니까 대개 30에서 40%를 줬어요. 히파리가. 네, 히파리가. 그러니까 상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40% 계산하면 1억을 넣어놓으면 4천만 원이야. 그러면 10달러 계산해봐. 그냥 쉽게 12개월 나누지 말고 10달러 계산하면 1억 넣어놓으면 그냥 400만 원씩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히파리가 2004년에서 2008년 동안 이거 사업한다고 실제 매장도 내고 이러면서요. 어쨌든 그 히파리가 얼마냐면 7만 명이에요. 7만 명. 예, 7만 명으로부터요, 5조입니다, 5조. 예, 5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끌어들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얘가 2008년도에, 예, 2008년도에 뭘 하냐면요, 밀항을 합니다. 중국으로 밀항을 하죠?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5조를 다 갖고 튀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거 수당 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조 정도는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문제는요, 2011년 조이파리는 사망을 하고요. 중국에서 사망하고,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한국에 와서, 그죠. 그 뼈가루로 이게 이제 조이파리인지 아닌지 이제 감정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났는데요. 금액이 무려 5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예, 금융, 증권, 범죄, 금융, 증권, 범죄, 합동, 예, 합동 수사단. 이게요, 남부지검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호 수사 대상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테라 루나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피해 보신 분들이 그겁니다.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부지검에. 그래서 1호 수사는 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요, 직전 정부에도 있었는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걸 없애버렸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게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테라, 그리고 루나라고 그래요. 루나. 그 테라 루나.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찰스 폰지라고 하는 애가 만들었던 그 사업, 즉, 폰지 사기 사건이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UST 테라라고 그래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그냥 지갑에 넣어놓는 거예요. 지갑. 그러니까 예치를 하는 거죠. 쓰지 말고 지갑에 넣어놓으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연 얼마 20%의 확정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1억 넣어놓으면 한 달에 그냥 한 200만 원씩 받는다라고 대충 가정을 해보자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지금 이자가 얼만데, 예금 이자가. 말도 안 되는 이자, 조입할인은 30%였고. 그럼 이게 20%의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가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투자해서 고통을 받고 힘든 분들은 누구냐면 대개 이제 MZ세대들이 많을 수가 있어.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살아가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이게 그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준다라고 그러면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해봐야죠. 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 삼성전자를 1억을 사서 절대 팔지 않으면 연 20%씩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안 살 일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고요. 그리고 찰스 폰지도요, 실제적으로 국제 반신 우표 사업을 안 했어요.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예? 아니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80억이면 아이고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라임, 예, 라임 가로열고 예, 옵티머스. 예, 이게 사태라는 표현을 쓰죠. 사태. 예, 이게 이제 펀드예요. 펀드. 여러분들 예, 펀드.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여유가 있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펀드 두는 건 나쁘진 않는데요. 저는 이제 주식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중점으로 하죠. 저는 펀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대 대한민국을 진짜 휘몰아쳤던 최대 대한민국의 사모펀드의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찰스 폰치처럼 조희팔처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게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채나 공공기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비상장 회사라든가 아니면 조폭이 사장인 부실 기업 그런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제 막 운영 자체가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닙니까? 뱅크런처럼. 근데 환매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내 돈 돌려줘. 환매 하니까 못 돌려줘 하고 딱 수답한 게 1조 6천억이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김한석 씨라고. 뭐 7억인가 넣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조사했었어요. 예. 조사했었어요. 조사했다가 그냥 어떻게 시부지 됐죠, 그죠? 이거 어디서 팔았는지 아세요? 증권회사에서 팔았어요. 80%를. 이거 80%를 증권회사에서 팔았어요. LH농협 투자증권에서 팔았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 그냥 못 받았어요. 그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겁니까? 이 시장은요, 누구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자신만 믿는 거예요, 자신. 그리고요, 잘 들으세요. 공짜 점심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20%를 준다고요? 아, 그럼 나도 놓쳐, 거기다가. 나도 논밭대기 집에 그냥 염소까지 팔아서라도 다 넣겠죠. 20%를 준다는데 확정이자가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은행이자가 얼만데요. 여러분 뭐가 지금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수사를 해서요. 그거 한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무슨 그 폰지 사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기준과 원칙이라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라든가 부채 비율이 뭐 150%를 넘는다든가 유보율이 1000% 이하 그런 150에 1000% 이하 이 비율이 안 맞는다든가 그리고 안정성 지표 갔을 때 부채 비율이 그죠 훨씬 많거나 그리고 가치 대비 즉 가치 그 회사의 가치 대비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래 금액 차이가 이 가치 대비 두 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거래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지금 서서 몇 년째 13년째 떠들고 있는데 왜 나는 인기가 이렇게 없을까? 예, 시청률은 어마어마하죠. 예, 시청률은 어마어마해요. 사랑하는 이델레 가족 여러분. 상단에 보면요. 샵 377이라고 써요. 377이. 샵 377이. 아래 하단에 나옵니다. 예, 요거요. QR코드 예, 스캔하든가요. 예, 그렇게 하셔서, 유료 1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성면석 문자 전송 또는 이 QR코드 스캔 후에요.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을 따로 온라인에서 좀 여러분들을 방송을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TV 방송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한 얘기를 잘 못 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좀 할 수 있어요. 유튜브니까. 그죠? 거기서는 좀 뭐, 그죠? 예. 유튜브 계정은 뭐 걔네들이 이제 없애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요.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예. 샵 377이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예. 사람이 아니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인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요. 외인이 있고 기관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돈을 잃지 않아요. 개인만 잃지. 그러니까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가자라고 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알겠죠? 하시자고요. 진짜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안전 판매.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요. 증권회사를 믿고 들어간 거잖아요. 옛날에 그 동양증권처럼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은 그냥 나 자신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20% 그거를 그래요. 물론 이제 모르는 건 죄가 안 돼요.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알려고 안 하는 거는 죄죠. 모르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뭐 내가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알려고 안 하는 건 웃긴 거죠. 그죠? 예.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퍼센트를 제시하거나 이런 거는요. 어쨌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다 조사를 하겠죠. 과연 할까요? 해서 이게 이제 피해자들이 다 이제 서민이고 2030 세대고 뭐 이래요. 뭐 직장인이고 막 되게 그렇잖아요. 뭐 전세금 빼다가 이게 지금 가상화폐 집어넣었어요. 99.99% 폭락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그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맙습니다. 이제 갈게요. 예, 초급 포인트.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기를 좀 해봅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종목 복기하고요. 다른 종목 하나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자, 봅니다. 예. 에리디아 2054 바로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예,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래요. 2000개 종목이 다 내가 사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진짜 아주 정확하고요. 깔끔하고 이쁜 종목이 있고요. 예, 장부 엉망이고 그냥 혼자 주가와 그러니까 차트와 기업 분석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흔히 땡 잡주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사기예요, 사기. 그잖아요. 그렇죠. 사기예요, 사기.
예,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아바코라는 종목이었죠. 그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아바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지난주 11일 날 수요일 날, 예, 그래서 시가가 만 원짜리 0.46, 예, 0.46, 그리고 마이너스 2.3, 그래가지고 29% 갔다가 11.52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날 그죠 바로 샵 377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종목을 그때 이제 한번 공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실 게 뭐냐면 이날이 예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다음 그 목요일 날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마이너스 1.24 시작해서 0.41까지 가긴 했으나 결국에는 5.79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5.37에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딱 샀는데 이렇게 빠지면 어이쿠 큰일 난데 나 물렸네 어쩌면 좋아라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아 그럴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폰지가 아니니까. 아셨죠? 이거는 라임 옵티머스도 아니고요. 이거는 테라도 아니고 루나도 아니에요. 예? 테라 어쩜 좋아요. 테라. 여러분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어요. 코로나 아시죠? 젊은 층한테 한참 인기를 얻었던 코로나 맥주가 지금 안 팔리잖아요. 여러분들 저 맥주집 가서 안주 하나 시키고 아줌마 코로나 줘요. 이러면 그 사람들 다 쳐다보죠. 그죠? 맥주 막 괜찮은데 코로나. 그죠? 예, 저 술 안 먹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 근데 이번엔 테라예요. 테라. 근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이 힘들었고 백신 맞고 고통스러웠지만 근데 이제 테라는 일부잖아요. 그죠? 그게 테라.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요. 9시 뉴스에 그걸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이 테라하고 이 사건은요. 그래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진짜 힘든 건요. 개인들, 서민들 건들지 마세요. 뺏어먹을 게 없어서.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거는 반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예, 얘기했죠. 그죠? 예, 이렇게 세 군데. 자, 그러니까 시가, 종가, 중심. 예, 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크 헌터라고 그래요. 포크, 예, 포크. 그리고 헌터라고 그러고요. 그죠? 그리고 포인트라고 그래. 예, 포인트.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시가와 종가와 평균 중심치에 딱 들어가고 없던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게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녹색 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이 종가로부터 여기까지가 7%야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요. 7%야 그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자, 대주주 지분이 28.17 괜찮죠? 20% 이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 흑자기만 하면 된다. 흑자. 월급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68%에 그리고 부채 비율, 그다음에 유불이 2015%.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안정성 지표를 한 번 더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요? 예, 뭐가? 유동 비율이 예, 부채 비율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유동 비율은 뭐다고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BPS예요. 이 회사 가치, 청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에 딱 두 배만 더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980원 더하기 1980원은 21,960원인데 이러지 말고 12500.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2회창가 대가들의 투자입법을 여러분들이 TV로 시청하시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2,500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12,500원.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주봉입니다. 예. 이 아바코의 주봉을 보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뒤로 돌아 2021년, 뒤로 돌아 2020년. 딱 몇 년입니까?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3년. 그러니까 이 녹색 선이 오다가 여기서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죠. 어느 순간에 녹색 선이요. 여기처럼 이렇게 화살표 나오기 전까지는 직전에 3년으로 돌아가 봤을 때에 나왔던 이 수치
효과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턴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7,990원은 15,980원, 목표가는 12,500원인데 15,980원이 뭐가 시가를 물을 때까지 시가가 시작이 15,980원, 950원 시작할 때까지는 매매해도 된다. 그러나 시가가 15,950원에서 16,000원대로 가는 순간은 이거는 건들지 말아라는 거죠. 그때는 누가 들어와요? 개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에 2020년에 18,000원까지 갔었었던 종목이 이제 다시 거리랑 들어와서 슬금슬금 시작하는 거니까 목표가는 12,500원이요. 시가는 15,950원대까지는 그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예, 주봉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만 원에 시작해가지고요. 14,000원 갔다가 12,100원에 딱 끝이 났어요. 그죠? 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런 신호가 나온 겁니다. 아까 포크 헌터, 예, 포인트 나왔죠? 요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요거는 더하면 21,960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 12,500원 내지는 예, 두 번째 아까 주봉에서 계산한 그 금액 15,000원대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그죠 15,950원대 시가를 물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5월 11일 날 수요일 날 어떻게 됐느냐? 이게 몇 분봉이라고 그랬어요? 2분봉이라고 그랬어요. 2분봉인데요. 2분봉 0%, 10%, 여기가 7%, 여기가 14%. 그 보이시죠? 갑자기 없어요. 깨졌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요. 후다닥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전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 13시 몇 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돈 들어가는 거야. 몇천억, 몇백억을 준비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이렇게 잡히면 어, 들어가 봐 그런 거죠. 당부 받죠. 들어가 봐. 예, 당부 받죠. 언제 가요? 들어가 봐라고 한 거죠. 네,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한 거예요. 별 문제 없으니까 들어가 봐. 그러고 나서 바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죠. 마이너스 1.29에 시작해서 19.31%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가가 갔는데 그럼 이날은 어떻게 했느냐? 예. 이날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요. 5월 17일 화요일 날은 어떻게 했느냐? 얘도 똑같아요. 갑자기 후다닥. 예, 보세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후다닥. 예, 왜 그럴까요? 왜? 누가 이럴까요? 개인이? 안 그러진 않죠. 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 요다 쓸게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누구요? 찰스 폰지가 환생해서? 조이 파리가 환생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면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날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요. 무려 22%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빠르게 갈게요. 그러면요. 그 이후. 자, 지난 5월 17일 화요일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느냐. 윗골이 달았어요. 예, 그러고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15,950원. 시가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들 사고팔고 하시는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뭐가? 시가가 15,950원까지 물을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20%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35%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이팔은. 국민학교 나왔는데. 그래요. 이 모든 사건들을 움직여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요, 조준경이에요. 조준경이에요, 조준경. 예, 스나이퍼 조준경. 그죠? 이 중심으로부터 하나, 둘, 셋, 예, 여기까지 가고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내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리고 우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밑에 내려가. 이게 마이너스 3%고 이게 플러스 3%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그냥 7%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7%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의미 없고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을 찍어가지고, 이건 뭐를 뜻하냐면요, 포크를 뜻하는 건데, 파란색선, 즉, 종가에 갖다 부딪히는 평균치의 이평선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지 않더라도 뒤로 얘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그죠? 5일, 그죠? 5일이니까 주봉이죠. 그 안에 포크가 발생하면 이거는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이 위치에 시가가 형성되면 여러분들은 매매가 가능한 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포인트 매매, 스나이퍼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지표를 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래, 자, 이 종목은 뭐냐면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인데 한번 여기서 볼게요. 자, 5월 24일이죠. 화요일이죠. 네, 5월 24일은요. 어제입니다. 어제. 네. 오늘 수요일이에요. 예,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여러분들 찾아뵙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자, 이날요, 0.5965에 시작해서요, 1.94까지 빠졌다가 29.84 상한가 금방까지 갔다가 18.73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녹색 화살표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1,841만 6,528주입니다. 금액은요, 이거 100만이니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700억. 여기다 한글로 쓸게요. 1,700억. 예, 야, 돈 얼마나 있어요? 1,700억. 어, 이날 1,700억. 예, 여기 써있잖아요. 1,700억. 이런 돈이 들어와요. 뭐 이때는 올라왔다가 꼬꾸라지고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그냥 거리랑 거시기 하다가 갑자기 어제 갑자기 훅 이러면서 짜잔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들. 예, 누님, 형님, 큰형님, 뭐 세력, 뭐 별 얘기 다 했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보세요. 이 기둥 보이십니까? 이 기둥 보이세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 100여 가지의 수식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고 찾아내는 거죠. 잡아내야지. 2천여 개 종목 중에 내가 들어갈 종목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게 내가 해야 될 투자가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가 있잖아요. 그죠? 주식 앞에 붙일게요. 주식 투자도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삼성전자 샀어? 얼마에? 7만 원에? 지금 8만 원인데? 비싼 거 아니야? 야, 10만 원 가. 걱정하지 마. 사. 그래? 그러고 사는 거야. 고래? 이런 고래, 참. 그럼 어떻게 됐어요? 코인도 그랬잖아요. 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요, 반드시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뭐냐면 때가 온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앞에 설명했던 종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있고요. 자, 그러면 물을 빼서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포크가 나와야 돼요. 그죠? 종가 포크. 여기 안 나와도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안에 있으면 이게 조준경에 잡히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터라고 그래서 중심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중심에. 예, 중심. 이 캔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종가를 형성하는데 그 안에 잡혀야 돼. 안에 항상 잡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인트 선이 나오면서 밑에 화살표가 이렇게 회색으로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합격이요. 여기까지 우리는 합격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종목을 이제 철저하게 예. 이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이제 나서서 이 회사가 현대공업이 정말 좋은 회사인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사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건 조이팔인지 이게 찰스폰지인지 이게 테라루나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 나도 몰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첫 번째 대주주 지분이 51% 합격. 돈도 많네. 1,700억. 호호. 자, 이게요. 20% 이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50.33% 합격. 두 번째는요. 매출액이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흑자면 되죠. 뭐 직전 연도 127억인데 131억.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쨌든요. 예, 흑자면 되죠.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41%에 유보율이 1,500%. 이건 뭐라고 해? 가진 게 돈밖에 없구나. 이거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회사에 대주주 지분도 훌륭하고 50% 넘고 영업이익이 131억 좋아.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삼성전자 그래요. 예. 좋잖아요. 한 10조 원대 지금 수익이 더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자, 41%에 150% 이하인데 41%에 1,561%입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된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보자라고 그랬죠. 바로 안정성 지표인데 200% 안에서 유동 비율이 부채비율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집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똑같은 거예요. 현금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돼요. 갚아야 될 빚이 많으면 그거는 끝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주식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나는 딴 얘기 안 해요. 뭐 내가 고수고 어쩌고 나는 주식을 잘해요. 주식 잘한 사람은 어디서 주식, 아니, 싸움을 잘한 사람은 어디서 싸움 잘한다고 안 해요. 예? 태권도장 가서 노란띠 달고 깔쪽깔쪽 거리는 거죠. 안 그래요? 주식에도 잃지 않고 따는 사람은 주식한다고도 안 해요. 어디 처박혀서 어디 저기 여주 같은데 그냥 시골 농가 하나 사서 거기서 그냥 인터넷 되니까 거기서 매매하시는 거지. 근데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돈 벌어서 동남아 여행 간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은. 자, 안정성 지표. 자, 보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BPS 얼마래요? 8,306원이요. 8,306원 더하기 8,306원은 16,612원인데 이거는 원래 12,500원이 되는 거죠. 목표가는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6,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12,500원을 목표가로 잡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기둥까지 나왔습니다. 기둥까지 나와서 이렇게 녹색 화살표 나오고요. 요거는 저 14%가 같다는 겁니다. 14%가 고가가 14%가 일단 도달했을 때에 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죠? 아까 봤듯이 포커와 헌터와 포인트가 발생했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취합된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어제죠. 5월 24일. 오늘은 며칠이에요? 5월 2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요,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멀리 대전에서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올라오기 전에 움직였던 거 보실까요? 이날은요, 이날, 즉, 이날 24일 어떻게 했어요? 주봉이, 이렇게, 분봉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시죠? 분봉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래. 신호 나오고 0%에 이 14% 돌파됐고 이 신호 나왔던 이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 자, 요 화살표 나왔습니다. 시가로부터 3% 올라간 거죠. 오늘, 요렇게. 이 화면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 대전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 뵈러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요, 정말, 예, 나 자신만 믿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팔랑귀가 돼서는 안 돼요. 하여튼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또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좋은 내용 가지고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자,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